찐친 핫트랙 계속해서 이번 주에 핫한 노래로 뽑힌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소년에서 남자로 변신, 소녀 팬들의 마음을 강한 매력으로 사로잡고 있는 멋진 남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인지 10초 미리 듣기로 만나볼게요. 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헤이! 사랑이 그렇게 너 만만하니, 호! 나와의 추억이 너 만만하니, 헤이! 그렇게 모든 게다 만만하니, 호! 와! 친친이 선정한 금주의 핫트랙. 다들 아시죠? 요즘 이 노래 아주 따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요. 인기가 후끈후끈합니다. 유키스 분들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사해. 예. 인사. 아이돌 정, 아이돌 정석 빨리 아이돌 정석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아니 지금 왜 처음에 호흡이 잘안 맞았냐면 일단 그 원래 일곱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네 분만 또 친친을 찾아주셨어요. 네. 지금 안 계시는 멤버분이 알렉산더. 네. 그리고 일라이 안 계시고요. 기섭 씨안 계시고요. 네. 네. 그 외에 자기소개해 주시죠. 왜 4명? 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더 이상 귀엽지 않은 막내 동호입니다. 귀여운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케빈입니다. 케빈! 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기범입니다. 와, 기범!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수현 씨까지 이렇게 네 분, 친친 찾아주셨는데요. 일단, 지난 9일이죠. 새 앨범 나왔어요. 그쵸? 네. 소개를 누가 맡고 있나요? 엄청 잘할 거예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잘할 거 한번 들어보세요. 깜짝 놀라요. 긴장돼서 못하겠잖아요. 앨범 명이랑 같이 함께. 네. 저희 이제 세 번째 미니 앨범인데요. 이제 컨티 유키스입니다. 이제 컨티뉴라는 이제 단어가 있잖아요. 이어진다. 그렇죠. 저희 유키스는 아직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 네. 그렇죠. 그런 조연 의미가 이번까지 만약에 좀 힘들었다면 저희가 없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지금 살아났습니다. 솔직한 네. 남정네들을 봤나. 네. 솔직해지려고요. 그래서 이제 발매된 게 컨티 유키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갱스터 힙합이라는 장르예요. 이제 일렉트로니카 갱스터 힙합이라고 이번에 굉장히 강한 남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1, 2집 때 좀 약간 귀여운 소년적인 이미지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안 되겠다. 좀 살아보자 해서 이제 남자로 변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랬구나. 네. 네가 너무 좋아서 막 그러다가 네. 네. 갑자기 만만하냐고. 얼마나 그거 보면서 비우셨을까. 우린 너무 신났어요. 하셨을까. 아 진짜 신났었는데. 너무 자학한다. 전에 활동했던 거 못 봐요. 진짜 못 봐요. 아 본인들이 보기에. 네. 네. 저랑 수현 형이랑 새벽에 그 첫방한 거 예전에 이제 어리잖아 보다가요. 네네. 네. 껐어요. 진짜. 끝까지 못 보고. 그때 또 컨셉이 살짝 복고 네. 시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아마 본인들 생각하기에 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야. 솔직히 안 이상하셨어요? 아니 너무 신선하고 귀여웠는데. 지금 말을 왜 더듬으시죠? 현미 선배님 머리도요? 현미 선배님 머리. 현미 선배님 머리 했었는데. 아 네. 완전 기억나네요. 네. 그게 신선해요. 그 당시에 그 예전의 모습을 또 이렇게 꺼내와가지고 복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신선하죠. 신선만 들어가세요. 오히려 누님들한테 더 어필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됐을 뻔했어요. 인정을 안 하시네. 그러면은 본인들 지금 이 좀 강해진 이런 컨셉은 마음에 드시나요? 소년에서 남자로. 네 일단은 마음에 들기는 드는데요.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좀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왜냐면, 왜 막내라서 예, 무대에서 일단 맨날 웃고 막 귀여운 표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막 거만한 네. 표정하고 웃으면 안 되니까 그걸 좀 웃음 참느라고 많이 혼났어요 처음에는. 아 귀여움을 좀 없애느라 잠깐 네, 죽이느라.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귀엽지 않은 막내 동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앞에 수식어를 붙였었구나. 그러면은 이번 타이틀곡 만만하니 네. 일단 용감한 형제가 작사 작곡을 해주셨어요. 네. 프로듀싱까지 해주셨네요. 네, 다 맡으셨습니다. 오호. 그리고 또 보니까 무대 보니까 그 단체로 춤도 되게 특색이 있던데 네. 춤의 이름을 또 붙이자면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강남 댄스라고 해서요. 강남 네. 댄스. 네. 강북 강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지역 감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예. 강한 남자 댄스라고 줄여서 아, 강남 네. 댄스예요. 줄임말이 이제 대세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강남 댄스. 네. 자 일단 그 유키스가 어떤 또 어떻게 변신을 했는지 노래 한번 또 들어봐야죠. 바로 아, 네, 만만하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만하니 헤이.
네, 유키스의 만만하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D 버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자, 일단 첫 방송 한 다음에 주위 분들의 또 반응도 궁금한데요. 일단 컨셉이 진해졌기 때문에 네. 주위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반응도 놀라웠을 것 같아요. 아니 너한테 이런 강한 모습이 있었어 라고 그럼 뭐 문자나 연락이 많이 왔을 텐데 왜 웃어? 그랬어라도. 그냥 진행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해. 놀리는 것 같아. 아니 진짜 놀리는 게 아니라 진행을 너무 잘하세요. 이게 쏙쏙 빠져드네요. 맞아요. 진짜요.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지? 뭐야? 놀리는 것 같아. 대박이다 진짜. 자 어쨌든 빨리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아무나 빨리. 저로서는 학교에서의 반응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지금 중3이라고요? 예. 고1도 아니고? 네. 이제 한 3개월 있으면 졸업해요. 하여튼 그렇죠. 학교에 이제 첫 방송하고서 학교에 진짜. 갔는데 애들이 이제 너 저기 너 맞냐고 막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또 너가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좀 저를 좀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만만하지 마세요. 만만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근데 이 노래가 참 좋아요. 저는. 재밌다. 그리고 특히나 미안. 우리 막내 동호 씨는 네. 케이블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때 되게 그 무슨 이렇게 좀 밝은 컨셉의 세트장 안에서 네. 이렇게 카메라에 얼굴 들이대고 사탕에 깔려있고 이렇게 하던데 네. 되게 귀여운 컨셉이에요. 좀 여기서 좀 배워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누나한테 좀 배우고 싶어요. 한번 알려주세요. 뭐 귀여운 걸 배워간다고요? 아무거나 진행하는 귀여운 것도 잘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래. 많이 봤어요. 오랜만에 와서 왜 이래요. 그리고 그때 한번 팬분들이 이제 네. 누나가 유키스 한번 틀어주셨잖아요. 네. 그때 보라였는데 네. 팬분들이 그걸 올려주셨어요. 아 저의 행동을. 네.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 있어요. 저희 공식 홈페이지. 누나가 만만하니 이제 입모양 따라하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앞으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그리고 또 우리 SS501의 김영준 씨가 또 형제이신 네 기범 씨 네 기범 씨 네 우리 형님이 모니터는 해주시나요? 네 모니터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제 첫 방도 바로 모니터를 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뭐 잘했다 그런 식으로 바로 해주시는데 근데 처음엔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네. 저희보다는 뭐 걸그룹들 모니터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참 고마웠습니다. 아 요즘 또 걸그룹들이 쏟아져 나왔죠. 네. 유키스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살짝 해봤는데 그 새 멤버가 왔어요. 새로 들어왔어요. 네. 영입이 됐는데 그 친구가 오늘 안 계시네요. 네. 아 잘생겼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잘생겨서 라디오에 안 됐고. 네. 아, 그래요? 아니 새 멤버라고 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의 소개는 어떻게 누구한테 들어봐야 돼? 제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친구는 일단 분당 얼짱 출신으로서 분당 얼짱 출신이에요 지금. 아, 야탑고등학교. 야탑고등학교 얼짱 출신. 거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또 잘생겼어요. 그 친구의 특이사항이군요. 잘생긴 게 특이사항이고 내 친구가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근데 저희가 어리지 않아 활동할 때부터 같이 연습하던 친구예요. 아 진짜요? 네. 뮤직비디오에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냥 같이 준비하다가 이제 숨겨두고 있었죠. 아, 그 뭔가 친구를. 비장의 무기로. 히든 카드. 아, 진짜. 그렇다, 요번 앨범. 얼굴이 갱스터 힙합이네? 바로 이미지가 어울려서. 장르랑 딱 맞았다요. 아, 맞았다요. 네. 그 친구의 이제 그런 분위기와. 그렇죠. 그랬구나. 그런 또 기획 방법은 특이한 것 같아요. 유키스 많은 도전을 하고 있군요. 네. 자 그리고 일단 되게 사소한 것들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잠버릇이 있네요. 멤버들 잠버릇 이런 거 이제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텐데 동호군. 네. 아니 왜 눈을 뜨고 자? 아 왜 눈을 뜨고 자? 왜 그래? 당장 고칠게요. 우리 룸메이트 있어요? 아니면 저희, 뭐 각자 집에서 다니나요? 네, 저희 아직 실생활 안 해서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해외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잠자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차에서도 잠자는 모습 많이 보고. 맞다. 이동 시간대. 네. 한번 봐야 돼요. 진짜 실눈 뜨고 반절 뜨고 자요? 그렇게? 네. 그만큼 동호가 그렇게 피곤해서 참 보기 안타까워요. 눈 쪽에서 돌리면서 잔대요. 아니 또 요새는 이제 스모키까지 하잖아요. 굉장히 깊거든요. 눈 감고 자는데 눈이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요. 눈 좀 안 떴으면 좋겠어요, 제발. 혹시 수현 씨. 네? 자다 일어나서 말도 하고 최고죠. 사람을 공격하다는데 잠버릇하면 최고지 수현이. 왜 사람을 해쳐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이제 본 성격이 나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죠? 여기 잠버릇 아는 멤버들 있어요? 전 혹시? 저번에 수현이 형이랑 호텔 밤에 갔었는데 전 분명히 수현이 형 자고 있다 일어나서 저랑 얘기를 했어요.
다시 자는데 다음날 네. 저랑 얘기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난 누구랑 얘기했니? 잠결에 네. 얘기를 혼자 하신 거죠.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니까. 그때 한번 수현이 형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수현이 형 컴퓨터를 잠깐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수현이 형 일어나서 야 너 컴퓨터 왜 해? 했는데 미안해 갔는데 내일 아침 물어보니까 기억 못해요? 기억이 안 나요. 누구였어 그거? 무서운 사람이군요. 아 또 있다. 제가 매니저 형 옆에 운전하는데 제가 앞좌석에 앉았어요. 네. 제가 그게 저녁이었어요, 밤에. 그게 지방 스케줄 끝나고 올라오는 길에 네. 이제 다 자고 저도 자고 있었는데 네. 매니저 형 혼자 운전하면 조금 살짝 무서워요. 그 좀 산길을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랬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 기억나요. 자다가 갑자기 제가 어깨에 손을 이렇게 올렸대요. 어머머. 조수석에 앉아. 그리고 나서 제가 어머머. 제가 자기가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잡아놓고 매니저랑 같이 놀래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어요. 아 진짜 네. 이상한 잠버릇이다. 위험한 잠버릇이죠. 파핀도 하잖아. 파핀도 잠. 와 진짜 캐릭터 있다. 네, 좀 제가 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주위에서 멤버들이 그런 잠버릇 보면 좀 고쳐주시길. 네 위험한 상황도 갈 수 있으니까. 아 좋은 거예요. 그래요. 부탁해주세요. 자 그래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쯤에서 또 깊숙한 얘기 한번 살짝쿵 나눠봐야죠. 깊이 들어와. 어허. 자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빈칸 토크 시간인데요. 빈칸 토크. 많이 비었나 봐요 누나. 네.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노래하다가도 빅살이는 안 나는데 갑자기 음탈 현상이. 빅살이. 네. 오늘의 문장을 완성하라. 오늘의 문장은요. 유키스는 뭐뭐가 만만하다. 그러니까 땡땡땡이 만만하다. 요 네. 주제로 해보는 거예요. 일단 네모를 제가 대충 채워봤어요. 그러니까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유키스는 예능이 만만하다. 동호군. 아니다. 만만하지 않다. 네. 유키스는 소녀팬이 만만하다. 케빈 씨. 그렇다. 오, 깜짝이야. 나 아니다 할 줄 알았는데요. 말투 나와, 말투. 그렇다. 자, 유키스는 SS501의 김형준이 만만하다. 기범 씨. 아니요. 아, 형님이시다. 목소리 깔았어. 유키스는 근육이 만만하다. 수현 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좀 케빈 씨 빼고 세 분은 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일단 그 동호군 예능이 네. 만만하지 않다. 라고 하셨는데, 네. 요즘 또 그 야구단에 네.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소년과장으로 있습니다. 어릴 때 야구 좀 했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중국에 유학 가 있을 때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수 준비를 해야 돼서 못 네.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어떻게 기회가 생겨서 그런 야구단이 또 만들어져서 또 저 야구도 하고 싶고 또 이쪽 일도 둘 다 하고 싶어서 어떻게 잘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그 네. 방송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혼자 나갔을 때 멤버들 없이 나 혼자 나갔을 때 어려웠던 경험은 그래서 예능이 만만하지 않은 것 같은 게요. 이제 일단은 저는 유키스라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소속되어 있어서 또 예능 버라이어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유키스를 홍보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맞다. 얼마나 귀찮겠어. 있죠. 부담감이 좀 있어요. 아니 귀찮은 게 아니지요. 의미 독설가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 못 하고 네. 좀 하고 싶은 행동 못 하고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능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더욱 이 막내한테는 많이 어렵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케빈 씨한테 네. 분명히 팬이 만만하다고 했습니다. 소녀 팬이 만만하다. 그렇다라고 해주셨는데 원래 안 그래도 그냥 재밌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니,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아, 건방지게 나가 빨리. 아,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러면은 기억에 남는 소녀 팬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나의 팬 중에 기억에 남았던 아니면 무슨 플랜카드 이렇게 들잖아요 팬들 네. 기억에 남았던 문구라든지 네네 요번에 태국에 나갔는데요 어떤 팬분이 이제 결혼할래요? 라고 플랜카드 우주 메리미 네 Will you marry me? 우주 메리미 그래서 제가 답변할 때까지 네.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트를 날려보냈는데요 네. 우시더라고요 아 눈물 감격의 네. 눈물을 진짜 놀라웠어요. 소녀 팬들은 정말 말 그대로 소녀라서 네. 이 굴러가는 낙엽들 또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네. 친구들이거든요. 기억에 남아요. 그 하트를 받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쵸? 뿅뿅. 자 우리